자, 지금까지 최진기 강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셨습니다. 자, 이제 역할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되셨으면 잘 보이게 들어주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 대해서 되게 귀엽게 보는데 왜 우리는 일본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까요? 제일 좋은 질문이신 거예요.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맞는 거죠.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상대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주의적 관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강자가 혹은 약자 입장에서 쉬운 거예요. 금방 이해되시죠? 약자는 강자의 입장에 상대주의적 입장을 쓸 필요도 없고 쓰고 싶지 않아요. 나 때린 사람 내가 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같은 거예요. 중국도 맞았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컴플렉스를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실 우리 일본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일본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거 있나요? 오히려 더 저는 더 앞서가고 생활 수준도 훨씬 걔네들 점심시간에 도시락 이게 서서 먹잖아요. 더 좁은 데 살잖아요. 더 좁은 데 사는 아파트 막 요만한 데 살잖아요. 그러면 아 일본 애들은 소박하고 검소한 걸 좋아하는 일본인 없어요. 일본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너 6평짜리 아파트 살래? 60평 살래? 다 60평 산다고 그래요.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와서 우리 사실 그 횟집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막 도미 같은 거 한 접시 썰어 먹고 막 그거 계산하는 거 보면 멘붕 와요. 서민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뭐 그게 할 게요. 컴플렉스를 벗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일본을 제대로 알고 오히려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걔네 입장에 대해서 그냥 반대를 하거나 이유 없이 반대하거나 혹은 일부 세력은 이유 없이 추종을 해요.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이유 없이 모르고 반대하는 거예요. 혹은 그냥 추종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린 충분한 실력이 이미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선이 이제 네. 일본이랑 조선 통신사라는 걸 통해서 문화 또 많이 전파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네. 많은 문화 같은 거를 배웠던 게 그럼요. 아 그래도 조선이 조금은 일본보다 네. 그런 문화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 같은 면에서 더 네.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제는 사실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처음에 엄청 기다립니다. 엄청 기다립니다. 왜냐면 문물을 받아들일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18세기 좀 넘어가잖아요. 완전히 그 위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막부정부라 그래서 항상 개방했던 게 아니에요. 막부정부도 우리랑 똑같이 쇄국정책을 펴요. 근데 다만 막부의 쇄국정책은 조금 달라요. 막부의 쇄국정책은 번주들이 외국하고 못 만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자기는 그러면서도 계속 만나긴 해요. 그래서 에도 옆에다가 네덜란드 애들이 머무르는 섬을 만들어서 고기랑만 교류를 하죠. 근데 우린 그 뒤에 건 안 배우죠. 네, 앞에 것만 배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뒤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뭐 뒤쳐졌거나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왜 우리가 뒤쳐져 있어. 그렇지 않죠. 우리도 나름대로 문화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키도 컸다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걔네들은 항상 일본은 뭐 그냥 귀염둥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선통신사도 똑같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일본의 심리가 갑자기 좀 더 궁금해졌어요. 네, 네, 네. 자신들이 그 네. 전쟁을 일으킬 때 나 네. 이런 사람이니까 네, 네. 남들 다른 나라한테 네. 쳐들어 오지 마. 나는 미국한테 덤빌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네.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견제하려는 심리도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네, 뭐냐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그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죠. 그죠?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 리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미국하고 싸울 수도 있어.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미국하고 저렇게 전면전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어디 폭격하죠? 진주만. 진주만 폭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비행기가 한 번에 못 와요. 이 당시에 일본을. 올라면 진주만에 들려서 주급, 그러니까 주유를 받고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치는 거예요.
거기를 쳐야지만 자 일본은 지금 중일 전쟁을 일으켰죠. 중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저항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만 장악하지 시골을 장악하지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무슨 정책을 취했어요 그때? 남면 북양 정책을 취해요. 남면 쪽에는 면화를 심고 북쪽에는 양을 키워요. 그거는 의류를 갖다 생산해서 군복을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려면 목재와 그 다음에 당연히 철이 필요하겠죠. 석탄이 필요하고 그게 제일 많은 곳이 동남아예요. 근데 동남아를 가려면 필리핀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필리핀은 미군의 점령지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을 먹기 위해서 진주만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미군이 타협할 줄 혹은 타협을 하길 바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쇼보 보자. 왜? 미국은 전쟁하기 싫어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큰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이게 마찬가지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친구가 반에서 짱이에요. 그죠? 근데 옆반 왕킹짱이 있어요. 근데 반에 대해 생각하면 내가 짱이잖아요? 옆반 왕킹짱한테 질 것 같긴 하지만 한 번은 덤벼줘야지 위상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오케이? 네. 어머, 짱이에요? 반에서? 짱이셨구나.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아니요. 오케이. 강의 도중에 네. 말씀하실 때 네. 아, 미국이 이제 일본을 이제 지원했다고 네.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한일 그 합병이 된 게 1910년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하고의 어떤 그 동맹이라고 그럴까? 어,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해서 그 인정을 해주고 미국이 네. 지원을 해주는 어떤 더 큰 배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러시아가 내려오잖아요. 러시아의 남진에 갔다 제일 두려워했던 세력이 제일 대표적으로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보호전쟁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보호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살필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이 동북아시아의 이해관계가 더 컸던 건 미국이에요. 네, 미국 이해관계가 더 커서 실제로 일본에 이 당시에 차관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러시아 함대랑 싸워서 러시아 함대가 침몰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가니까 도와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미군 정부가 거절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어요. 일본이 미국이 또 저 자식 반미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 당시 그게 객관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왜? 그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만주와 무역과 교육을 통해서 미국이 이해관계를 확보해 나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알지만 러일전쟁 끝나고서 맺어지는 조약이 뭡니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그래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에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걸 이해받아가죠.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전쟁으로 내몬 건 오히려 미국일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싫어합니다. 네.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네.